우리 픽업푸드를 하나 지금 도착을 했어요. 안에는 조금 사람이 엄청 많진 않은데 기나길었던 체크인을 드디어 마쳤어요. 그 짐에다가 D하고 플러스 이렇게 적힌 택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디즈니 플러스 비즈니스 트립이라서 그거를 이제 단체 그 인원의 짐이라는 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파란들이 굉장히 높은 차고 높아서 좀 무서워요. 달도 보이고. 뷰가 진짜 엄청 멋있어. 너무 높아서 약간 아찔해요. 이 만출장의 숙소인 스위스 호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해요.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 지금 행사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 여기 엑스포홀 이곳에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쪽은 쇼핑몰로 가는 곳 같고 여기 이렇게 앞에 헬프데스크랑 여기가 지금 행사장 입구입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QR코드 여기 패스 카드 QR코드를 스캔해서 입장을 체크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안내가 있고 여기가 지금 프레스룸으로 마련된 곳이에요. 여기는 포토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저 옆에서 홀로그램 사진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에어드랍으로 영상 같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Thank you.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네요.
음식을 먹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여기 안에 쇼핑몰 같은데 구경을 왔어요. 체크 할 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음식을 예쁘게 해놨고 어제 숙소에서 보였던 뷰인데 여기 뒤편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여요. 저희는 저기 밑에 지하의 컨벤션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오후 행사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다시 왔더니 이게 자리에 추가로 있는데 3D 안경 같아요. 뭔가 오후 행사에 이게 필요한 게 있나 봐요. 번역기랑 물이 놓여져 있고 근데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무릎에 올려놓고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사를 마치고 잠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칵테일 파티도 컨벤션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행사를 진행했던 홀이 아니라 저 컨벤션 센터 안에 그 다른 장소라고 합니다. 클럽을 하나 통째로 빌렸다고 들었어요. 아까 거기서 기사 마무리를 다 못해서 마저 마감을 하고 잠깐 쉬다가 다시 칵테일 파티 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를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앞에서도 QR 검사를 낮과는 또 다른 느낌? 대갈람타에 불이 들었어. 진짜 한국이야. 냄새부터 나. 저녁을 다 먹고 차트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해도 되는데 야경을 좀 보려고 걸어서 왔더니 한참 와서 돌아가는 거리나 다시 갈 거리랑 비슷할 것 같아서 걸어가도 될 것 같아. 이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타 양일간에서 첫째 날 일정이 다 끝났는데요. 일단 오늘은 행사가 너무 이렇게 막 빡빡하게 진행돼서 좀 힘든 감은 있었어요. 진이 너무 그 되게 전반에 설명을 다 해주다 보니까 약간 너무 광범위하기도 했고 오늘 행사할 때 사진을 좀 빨리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현장 사진이 거의 무슨 반나절은 지나서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조금 기사 쓸 때 그런 건 좀 아쉬웠고 저는 이제 나머지 기사 쓸 거리들 좀 마감을 하고 잠들려고 합니다.
내일 일정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